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이 촉, 그 컬러링, 컬러링, 숙, 그 색칠하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이 저학년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는 중학교 애들도 컬러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름하여 하반, 학습이 느린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손가락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얘네들은. 뭔가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 그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이 컬러링을 과제를 줘도 된다. 그런데 제가 요건 중요한 팁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컬러링을 유치원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 이렇게 중학교 애들한테 이게 드래곤 댄스, 용춤, 중국의 춘절에 하는 건데, 실은 애들에게 용춤, 드래곤 댄스가 어떤 의미가 자기 삶에 관련성이 있겠어요? 자기 삶과 관련이 없으면 애들은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이 낯선 개념을 아이들과 어떻게 동화시켜 나가느냐, 그럴 때이 바로 컬러링이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드래곤, 이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거, 이 영어권 사람들은 컬러링을 색칠하는 거를 중요한 학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구글 아시죠? 구글,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 구글의 이미지에 가서 단어 플러스, 영어의 경우는 영어 단어 하시면 돼요. 이제 근데 영어 단어로 하셔야지. 왜냐하면 영어권의 정보를 다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영어를 모르셔? 아, 검색하면 되지. 여기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검색해서, 그러면 놀랍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컬러링을 학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뭐냐, 빨간 거,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그러면 빨간 딸기, 사과, 빨간 하트, 빨간 앵무새인가요? 빨간 버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어를 가르쳐서가 영어 단어로 검색하시냐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로 검색하시면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컬러링 학습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컬러링도 한글로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당장에 이런 게 실습인 거예요, 실은. 시간, 그러니까 비대면 살때 뭐. 자, 애플하고 컬러링, 플러스 안 하셔도 됩니다. APPLE 컬러링. 또는 뭐, 서랍, 이름 서랍. 그러면 서랍이란 말을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서랍을 영어로, 선생님들께서 영어, 네이버 영어 찾아서 서랍 영어로 하고 거기다 컬러링 하면, 없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로. 정말 다 그런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원, 그리고 애들이 즐거워할 자원을 우리가 왜 놓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그런 애들, 좀 착실한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당장에 여기 지금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이런 거 봉사활동 해줄 수 있죠. 야, 여기 우리 책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네가 봉사활동 해줄래?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봉사활동 확인서 써주시면 되잖아. 어떤가요? 네, 이렇게. 여기.